상토와 분갈이흙의 차이점. 화분 분갈이를 하기 위해 흙을 구입할 때 상토를 사야 하는지, 분갈이 흙은 무엇인지, 어떤 흙이 내 반려식물을 튼튼하게 키워줄지 참으로 고민되는 순간인데요. 상토는 갈색을 띠고 가벼우며 분갈이 흙은 검은색에 무게가 꽤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색상이 검게 진할수록 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. 첫 번째, 상토에 대하여. 상토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붙을 수 있는 인정받은 상품명으로, 화분이나 텃밭에서는 상토 2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상토 1호는 주로 벼농사를 할 때 쓰여집니다. 비료 성분을 줄여서 만들어 파종이나 삽목을 할 때 발화나 뿌리 내림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. 다만 영양 성분이 거의 없어 분갈이 후 한 달 뒤부터는 영양제를 시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한마디로 정부가 관리하는 깨끗한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토의 성분을 들여다보면 피트모스, 코코피트, 질석, 펄라이트, 제오라이트, 비료소량, pH 조절제, 습륜제 등이 규격에 맞게 섞여져 있습니다. 두 번째, 분갈이흙에 대하여. 분갈이흙의 경우는 만드는 사람의 소신대로 정부에 정해진 규격 없이 인위적으로 배합한 것인데요. 부엽토, 퇴비, 모래, 비료 등 여러 가지를 섞어 영양 성분이나 배수성을 높여줍니다. 물론 병충해에 관련하여 소독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다만 만드시는 분의 양심이 좋으셔야 합니다. 분갈이 흙은 말 그대로 파종이나 모종, 삽목이 아닌 뿌리가 자란 식물의 분갈이에 사용하면 좋은데요. 거름 성분이 많다고 해도 6개월 정도로 그 이후에는 알비료나 액비를 챙겨주는 것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저의 경우는 상토를 기본 흙으로 하되 심는 식물에 맞게 흙을 배합하여 용토를 만들어주는데요. 처음에는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써봤으나 지금은 간단하게 펄라이트, 강모래, 산야초, 세림란석, 마사토, 바이오차 등의 정해진 틀 안에서 용도에 맞게 섞어주고 있습니다. 식물의 수가 많아지니 적지 않게 비용이 들어가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. 식물을 애지중지 키워도 인연이 아닌 아이들은 떠나가고, 저렴하고 튼튼한 아이들은 제 곁에 씩씩하게 남아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유튜브를 만들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.